인투가 무슨 뭐 예고편 뭐 헐리우드 영화 무슨 영화 그거 같아요. 제가 민망해서 지금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아니 이제 뽀샵한 것 같아요. 뽀샵이에요. 뽀샵한 것 같아. 뽀샵이에요. 실물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실물이랑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아주 민망합니다. 엔티오비님도 뭐 굉장히 영해졌는데 아주 그냥. 아유, 저도 조금 한 1년 전쯤에 찍은 사진인데요. 뭐 참 매체를 통해서 만나 뵙기 때문에 실물보다는 미디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유영아 교수님이 저희 타이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왜 안 해주고 계속 궁시렁거리시더라고.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신데렐라처럼 해줘도 되냐 이러시면서 방금 네. 표현의 자유를 논하시고 네. 이거 이렇게 자꾸 탄압하시면 되겠습니까? 아, 네. 그 저기 그 굿바이 전시회에서 네. 그 철거당한 작품들 네. 저희들이 금요일날 문화 초대석에 거의 참여했던 작가님이 나오셔서 네. 그 작품 설명도 해주시고 아마 작품도 다 여러분들 못 보셨을 텐데 작품을 다 컷으로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다 금요일날 저희 프로그램에서 네. 보여드리면서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아까 민영배 의원도 얘기했지만 창피한 거죠. 네, 창피한 거죠. 21세기에. 그러니까요. 창피한 거야. 이 정부에서 가장 좋아하는 네. 미국을 좀 본받으세요. 토크쇼나 이런 거 보십시오. 마음껏 그냥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비판당한 사람이 와서 더 대통령이 그렇지. 같이 웃어주니까 품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 예술적으로 성화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블랙리스트 전문가로서 나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려고요?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뭐 늘 하고 있죠. 뭐 하고 있는데 예. 가장 큰 문제점은 국회의장 사무처장 이분들이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그릇된 정무적 판단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그 표현의 자유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누가 와서 직접 탄압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검열이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걸 하지 않았을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네. 이렇게 막기도 전에 먼저 바람보다 먼저 누운 거죠. 아니 근데 좀 그런 느낌. 절차상에 있어도 다 오케이 해서 네. 다 걸어놓은 다음에 그걸 또 새벽에 갑자기 철도회가 신비 경험을 너무 했습니다. 네? 전화 받은 거 아니야? 김진표 회장이? 전화 받기보다 바람보다 먼저 눕지 않았을까? 저는 신비 경험을 먼저 한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검열이 강한 네. 제3권 아니 이거 국회의장부터 입법 권력이 네. 저런 짓거리를 했지란 짓거리라 표현하고 싶어요. 네. 했다는 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네, 그럴 수도 그렇죠. 부정한 거. 절차상에 있었어도 네. 더 오케이 그래 전시회 디스플레이 다 해놓고 네. 새벽에 와서 싹 가져가 버렸잖아. 야 이게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정말 이 정부는 정말 쪼잔함의 극치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년을 맞이해서 네. 그 좌우 중도 합작 윤석열 퇴진을 위한 산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와 그 변희재 대표가 있는 미디어 워치와 함께 저희 산행을 했는데요. 아, 우리 서울 좀 데리고 가지. 다음에 한번 같이. 예, 저희가 4월에 한번 더 하기로 했거든요. 예, 예. 지금 되게 사진 뒤에 네. 보이시죠? 사진. 아, 네. 오, 많이 갔네. 네. 민생경제연구소 앉은 곳에요. 두 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 저희 또 이제 뭐 여러분이 계시고 또 미디어 워치 독자분들이랑도 같이 가서 저희가 서대문구의 안산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좋은 데 가셨다. 네, 저기서 이제 딱 저기 미디어트 준비해주신 저 현수막 들고 이제 윤석열 퇴진 이렇게 하는 구호를 또 외쳤습니다. 저희 셋이 변희재 대표랑 저희는 1월 1일 태백산 갔는데 아 그러시구나 산을 주러 가시고 이게 근데 저희가 웃긴 게 전에 이제 올라가 정상에서 저걸 현수막을 펼쳤는데 노인분들이 산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네, 어르신들이 정말 뜨거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노인분들이 왜 어르신들이 윤석열 퇴진 막 써 있고 하니까 쟤네들 뭐야 뭐 이런 공빈가? 그리고 쟤네들 뭐야 근데 산에서 변 대표님 말을 했으면 너무 웃겨요. 자기가 보통은 옛날에는 산행을 가면 어르신 분들이 막 환호를 해줬대요. 그렇지. 지금은 이제 이런 핍박에 변절자죠. 예, 변절자가 됐다 이야기를 하신 게 너무 웃겼습니다. 임재현 소장님 알아보는 분들은 없었어요? 아예 없습니다. 있어도 뭐 사진까지 이렇게 해주고 이건 광고입니까 후원입니까? 약간의 25년 광고. 정도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네, 약간의 광고를 했습니다. 예. 네. 그 일종의 이제 YS가 생각나네요. 민주산악회에서 늘 새벽에 산에 갔지 않습니까? 네. 집권했는데 이 유사 일에 보기 드문 국공합작 산악회. 네. 아, 굉장히 신선합니다. 국공합작. 네. 네. 뭐 자, 일본 제국주의를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자, 우리 이번 주 후보 공개부터 할까요? 네. 보여주십시오. 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후보를 소개합니다. 응원하게 될 줄 몰랐어 상. 상첩군인 흥군상. 얼척없어 상. 이야. 주심업자 상. 자화타찬 상. 너무 사적으로. 아, 안진 교수님 들어간 거는 좀 뭔가 좀 이게 좀. 임세호 소장님이 안진호 소장님 미루는 것 같은데. 아, 저는 정말 주기 싫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제가 극도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분들께서 꼭 주, 드려야 된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 그랬어요? 어거지로 넣었습니다. 남태우 배우님 추천하신 거예요?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누가 했을까? 알 수가 없네. 네. 임세현 소장님이 네. 안진걸 소장님에게 상을 주자고 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공장을 떠나서 제가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두 분 심사위원들께서 뭔가 하여튼 안진걸 소장님을 이 후보로 올린 부분에서 강한 불만을 네. 대중이 올리지 않았어요? 대중이? 네, 아, 대중이. 뭐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손에서 네. 이제 올라가는 걸로. 촛불이 올리고 촛불이. 네, 네. 아, 촛불 집회 안 나가세요? 아니, 나가죠. 촛불 집회를 부정하면 돼요? 네, 아유, 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촛불이 쏘아 올린 작은 안진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저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 예. 왜냐면 이거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또? 예. 맨날 들어와 있어. 또 감시하러 오실 수 자. 첫 번째, 응원하게 될 줄 몰랐을 응대줄입니까, 이게? 네, 예. 응원하게 될 줄 몰랐어, 상. 나경원이네. 나경원. 네. 이야말로 나경원 부위원장이야말로 정말 바짝 엎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심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아니죠. 지금 출마할 것 같은데. 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관저 한번 불려가지 않겠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걸 관뒀지. 네. 관저 한번 불려가면 다른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살을 주고 뼈를 취한 거 아닐까요? 뭐. 아니 근데 뭐 그 저거는 뭐야 이, 무슨 뭐 부연 뭐 네, 저출산이 부위원장직에 네.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요. 그 표명했다는 건 자기가 출마하겠다는 네. 거죠. 아 근데 이게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보통은 이 저출산 이게 부위원장이 장관급입니다. 이 위원장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죠. 네,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급은 차관급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대출 탕감, 이 저출산 극복 관련 대출 탕감한 이런 정책을 이제 네. 아이디어로 냈어요. 네. 근데 보통 이 위원회가 그런 네. 일 하라고 있는 자리고 그런 얘기 하라고 이 자리에 앉힌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대출 탕감 정책이 예를 들면 대통령실과 결이 맞지 않다 하면 그게 물밑에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와서 수석이 나와서 대놓고 디스를 합니다. 아, 우리 이런 적 없다. 그 두 번이나 디스를 해요. 보통은 이런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너 대표 나가면 안 돼? 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힌 거죠.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 정부에서는. 그거 저 법률 위반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럼요. 정당의 경선에 대해서 그렇죠. 그 후보자를 네. 출마하지 못하게 네. 압력을 가했다. 그렇죠. 저는 그 탄핵 사유가 됐네요. 어떻게 보면 박근혜가 그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경선 네. 관여해갖고 그 그것 그렇죠. 때문에 사실 2년 실형을 받았었거든요. 맞아, 맞아.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초등학교 선배님 조원진 전 의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때보다 더 개입이 심하다. 당내 선거 개입에 심하게 하고 있다라고 단언했죠. 그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이 정부가 입법부도 무시하고 자기 당조차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 네. 저는 진짜로 네, 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정말 투명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왜 투명하냐? 하는 짓이 너무 다 보여요. 네.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쿨하죠? 네, 그 언론 같은 경우도요. 지금 대놓고 공문보내서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놓고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는 비행기 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놓고 당무에 개입합니다. 있는 대표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끌어내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다음에 당권 개입을 대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정당법 위반, 대놓고 방송법 위반을 정말 창피한 줄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게 과연 잘못인가? 불법인가? 이게 헷갈릴 지경이에요. 거짓말도 대놓고 너무 대놓고 하니까. 네. 바이든 날리면 네. 네. 바이든 날리면 이것도 대놓고 투명해. 대놓고 안 한다고. 투명한 정권이네. 아주. 네. 아주 투명하죠. 아주 투명하죠. 그리고 대놓고 숨기는 게 없어. 전쟁을 불사하겠다. 확전까지 가겠다고 대놓고 저녁에 술 마시러 갑니다.
야, 저는 살자에서 이렇게 투명한 정부는 처음 봤어요. 제가 저번 시간 주사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주사 부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나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껏 놀고 재밌게 할 거야. 뭐? 까불어? 전제? 뭐야? 나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마음껏 그냥 그날 그날 즉흥적으로 자기가 구속시킨 사람 자기가 사면해도 왜 사면해도 몰라 필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 정부를 논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맞습니다. 그냥 논리가 아니에요. 네. 그냥 감정대로 막 사는 거예요. 네. 주사 부리는 수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 거라고 네. 보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런 권력을 국민이 위임한 이 정말 엄중한 권력을 네. 정말 사적으로 대놓고 기분대로 이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 임수장님 근데 왜 나경원을 네. 응될 줄 응원하게 될 줄 몰라서 상을 주신 거예요? 지금 어쨌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사실상 약간 이게 간을 보지 않았습니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고 근데 대놓고 대통령실은 나가지 말라고 사인을 주고 있는데 아 그래도 나가볼까 나가볼까 하고 약을 살살 올리고 있는 거죠. 아 대통령 입장 윤석열 쪽에서 봤을 때 요게 말 안 듣고 말이야. 아, 왜 말을 안 들었네 대놓고 나가지 말라고 딱 사인 줬는데 나경원 나 1등이야 네. 여론조사에 내가 강원 1등이야 내가 당대표 될 수 있어 그러는 네.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다 보면 이제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당대표가 된다 한들 윤석열 대통령 또 윤리위원회 회부해가지고 또 끌어내면 또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물론, 눈치가 있다면 안 나가는 게 맞죠. 물론 뭐 이준석이 한 승리해 봤기 때문에 또 사실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한테 9만 표도 6만 표로 졌단 말이죠. 근데 이준석 전 대표도 응원하고 있어요. 네. 물론 뭐 다들 이제 비윤 반윤이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저추산 대책으로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노르웨이나 북유럽에는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네, 헝가리에서 그렇게. 네, 헝가리도 하고 그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뭐 하나의 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죠. 뭐 입안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얘기한 건 결국 이제 견제인데 어떻게 보면 성남 FC 하고 있는데 아니 산모하고 아이들한테 뇌물을 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사고가 아니고서는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없는 건데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길이 몇 가지 있어요. 그냥. 변두리도 돌다가 유승민 꼴이 나느냐. 그렇지. 아니면 그냥 한번 붙어서 김무성처럼 돼서 옥새 안 들고 좀 뻗대서 아니면 김무성, 이준석의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자기는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럼 지지율이 1위인데 대통령 지지율 별로 좋지도 않은데. 왜 나한테 그래?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은혜 홍보수석이나 조수진 의원, 뭐 전주에, 배현진. 소위 자기들이 봤을 때 상황인 김건희 우리 여사님 빼고 상궁 중에 내가 최고인데 나인 중에 내가 최고인데 근데 얘들이 계속 까보니까 외모로 보나 학력으로나 정치 경력 보나 자존심 상하죠. 이때 한번 군기탱천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또 미는 사람 굉장히 많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자기 입장에서는 믿질 거 없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뭐 장관급 관둘게요. 대신 나의 정치 활동 막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민주사회에서 공당의 대표 출마하는 건 자유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아마 이번에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런 또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네. 최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기 현재 지지율을 가지고 뭘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마이너스죠. 근데 그 아마 제가 보기엔 코너로 몬 것 같아, 나경원을.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출산 거기서 나온 안을 갖고서 네. 완전히 코너를 물면서 만약 나경원이 여기서 출마하지 않는다? 정계 은퇴. 정치 생명이 끝나. 좀 위험할 끝나.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나올 수밖에 없죠. 뭔가 이제 또 캐비닛에 뭐가 많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제지, 경찰에서? 그게. 그렇게 그게 문제니까. 보면 관저 한번 불려갔다 오면 스스로 정리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뭐 그게 유일한 변수일 수는 있죠. 그래서 응될 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야, 나경원을 우리가 응원하게 될 줄이야 라는 나경원이 생각에. 나오면 재밌어지는 거지. 그렇죠. 재밌어지는 네. 거야. 이제 대놓고 이제 대통령실과 이제 전쟁 선포를 하는 거죠. 네. 나경원 여성 대통령을 가는 거야. 나와라 나와라. 네. 그래서 우리 응원하자는 거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의도가 있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MB하고 박근혜 이 두 사람이 한나라당 경선했을 때 박근혜 후보가 졌잖아요. 네. 그럼 나는 나름대로 탄압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뭐 퇴임하고 거기 가서 있어 해서 영남대를 주려고 했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결국 싸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지 않습니까? 그럼 구속돼도 먼저 사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굴하지 말고 나가세요. 박근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쩌리 여성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겸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력이 얼만데요. 외모로 봐도 비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싸우시기 바라고 38 전당대회 아닙니까?
38 광태 하십시오. 제가 응원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나머지 뭐 지금 뭐 이런 사람들 변절자들 진정성 없는 없고 인기도 없는 이런 사람들하고 하면 분명히 이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갈아탈 때입니다. 지금 계속 그쪽 줄에 서봤자 장재현 뒷줄이에요. 되는 게 없어요. 권성동이 꼴을 하고 싶어요? 아니, 지금 나서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여성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뭐 그 뭐죠? 딸 얘기 뭐 저 저 그 옛날에 다 패스트 패스트 트랙도 걸려 있지. 그냥 말할 것 같아.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걸려 있어. 많이 있어서 아마 저는 대통령실의 의도대로 갈 것 같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저출산 것도 그만뒀고. 아니, 없는 어? 거죠. 아니면 뭔가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거래가 뭐 어차피 장관직도 내줬는데 네. 더 남은 게 있을까요? 오히려 저거 무슨 유엔 기후 대사는 아직 갖고 있대. 네, 그거는 뭐 어차피 비상금이고. 네.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고. 아니 누워서 죽는 것보다 그래도 한번 일어나서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정무 감각이 있으시다면 남는 장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상. 누구죠? 원희룡 장관입니다. 네. 상처뿐 흥분상. 예. 이거 해주셨죠? 이거는 우리 남태우 배우께서 먼저 말씀. 왜 이 사람이 상처뿐 흥분상이에요? 아, 원래 흥분을 잘하지 않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상태였는데 네. 이번에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시고 굉장히 세게 나가셨어요. 네. 이번에 이제 빌라왕 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만한 얘기를 합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 미안하다. 그다음에 신상 공개까지 이 사람을 하고 싶지만 그 정도 못하는데 보증금 반환 당기겠다. 뭐 이 정도 이사 갈 때 법률 상담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얘기하니까 피해자들이 네. 아니 아무것도 바뀐 게 없지 않느냐. 뭐 그냥 굉장히 격앙돼가지고 해주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참석해서 국토부 개선책 이런 거 하나도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세금이 아깝다. 왜 우리가 참여해서 이따위 얘기를 들어야 되냐. 이렇게 해서 본인만 흥분했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상처뿐인 흥분상을 드리기로 했어요. 이 사람이 대선 때 보면 그런 건 흥분만 한 거 말이야. 네, 뭐 있으면 막 이게 있더라고요. 전에 안 그랬는데 이상해졌어. 하여튼 진짜. 욱해졌어요. 네, 뭔가 이제 본인이 천재로서 살아오지 왔었잖아요. 그동안 네. 제주도의 천재다 원희룡. 그래서 천재였죠. 거의 이제 본인이 스스로가 천재는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말로가? 나는 대선 후보급인데 왜 내 지지율은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야?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라는 생각이 강해졌는지 어느 날부터 이렇게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빌라 이 사기 사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 이른바 413채 있는 빌라의 맞아요. 사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그 이 빌라의 주인들이 의문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뒤에 조직적인 무엇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제 원희룡 장관이 흥분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 뒤에 뭔가 조직적인 뭐가 이런 범행이나 범죄 사실이 있는지부터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 구제책도 좀 차분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또 빌라왕이 어떻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네. 심지어 예전에는 그 이 빌라왕 사기꾼이 TV에 부동산 관련한 프로도 컨설팅. 나와서 예, 마치 진짜 전문가인 것처럼 나온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조직적인 범행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점이 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패감 같은 게 좀 있었을 네. 거예요. 1982년인가요? 네. 그래서 전국 수석할 때 지금 한 40년 지나가지고 자기가 빌라 취급하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왜냐하면 이 정부 같은 경우에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막 넘치잖아요. 27조 부어서라도 그냥 부양시켜야 돼. 사주자.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경제 어려운 건 노동조합 때문이다. 이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빌라를 취급해야 되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이 정부에서 이 정도 대책을 내주면서도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니까 그냥 흥분밖에 할 수 없는 처지가 네. 굉장히 궁박한 그런 상황에서 자괴감이 크지 않았을까 싶고 원희룡 장관도 똑같이 합니다. 이거 뭐 빌라 문제, 뭐 주택 문제 쭉 얘기하니까 나중에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해갖고 일이 커졌다. 이따 얘기를 합니다. 뭐 하다 안 되면 노조, 아니면 화물연대, 뭐 아니면 장애인, 뭐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 정부는 그냥 남 탓하면 끝나요. 그냥 본인들은 잘못 하나도 없어. 네. 다 남 탓이야. 지난 정부 탓, 문재인 탓, 이재명 탓. 그렇지. 네. 다 하다가 입증 불가한 건 북한 탓. 네.
그럼 해결이 돼.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나. 말 바꿔. 말 바꿔. 네. 그런 적 없어. 참. 너무 투명해? 너무 투명하다니까요. 굉장히 투명한 정보다. 그래서 이제 한간에 얘기 많이 나오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박근혜는 오히려 진솔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렇죠. 그런 얘기 이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후보자 보겠습니다. 얼척없어상. 아, 얼척없습니다. 네, 아이, 누구죠 이 사람이? 신혼식! 아, 대단한 분입니다. 야, 이분 아니, 잘 잡았어. 무인기 사건은 굉장히 심각해서 사실상 네.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 그리고 더불어 대통령까지 국민께 사과해야 하는 일입니다. 네. 국민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리고 네. 사실 이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가 사실 이게 걸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용산을 지나갔다 그 비행 경비국 지나갔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병주 의원 사성 장군 출신이시죠. 김병주 의원이 아무리 봐도 이게 용산을 안 지나갔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해서 그 국방부에서 나온 그 항로를 이렇게 찍어서 점선을 그은 다음에 네. 지도를 딱 대비해 보니 이거는 용산을 간 거예요. 그 비행 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네. 이런 의혹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펄펄 뛰죠. 절대 아니라고 국방부부터 시작해서 펄펄 뛰는데 결국은 그게 사실이었잖아요. 네. 거짓말했다는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신원식 의원이 당신 북한과 내통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 모르는 정보를 네가 먼저 알고 이걸 이 비행 경비구역 그 용산에 갔다 안 할 수가 있어라고 정말 어거지를 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얼척이 없어서 저희가 얼척 없어 상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신원식 의원 같은 건 삼성 장군이시고요. 장군이고 또 지금 김병주 의원은 사성 장군인데 네. 저는 이 정보가 너무 웃긴 게요. 지금 그 용산의 대통령실에 군 복무를 다 했던 남성 한정에서 비율이 37%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어디서 무슨 뭐 북한 얘기하고 안보 타령을 하는지 진짜 얼척없죠. 뭐 이 문제는 우리 또 남태희 의원께서 또 네. 이렇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인기 사건 이후로 이 윤석열 정부의 안보를 무인안보다. 아, 무인안보다? 사람도 없고, 안보? 안 보여! 이러고 있다. 수준이, 이런 수준이다. 그리고, 하극상 아닙니까? 별 셋이 별 넷한테 어떻게, 너 종북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신현식 의원이 안철수 의원 쪽에 있었다가 지금 갈아탔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정강원한테도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신양명을 위해서. 네. 그래도 명분이 있었던 군 삼성 장군 출신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60만, 70만 장병들한테 부끄럽지 네. 않습니까? 예. 전 비록 상병 출신입니다만 네. 병장한테 이따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에티켓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병은 뭐예요? 소위 말해서 쇼숄저 단기 사병 즉 방이라는 얘기죠.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감옥 아니, 갔다 와서 제가 똑같거든요. 풀 코스 뛰었기 때문에 제가 군대도 알고 감옥도 다 압니다. 양수 겸장입니다. 이 부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게 궁색한 안보 공백이 생겼을 때 적어도 삼성 장군 출신이면 이게 군사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런 점이 미흡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야당도 좀 협조해서 안보에 여향은 있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해야 말이 되는 건데 사성장군한테 네. 북한한테 연락받았죠. 북한에서 카톡 받았지.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유치하다 지금 또 이런 걸 들고 나오고 말이야. 이거를 누가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글쎄. 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압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 이 의혹에 대해서 이걸 제기했다고 북한이랑 내통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한 사람의 퇴역 장군의 그 생각도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 김장군 그렇죠. 이제 그려보니까 다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좌표를 찍어보니까 여기서 여기 이동하는데 이거 통과 안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합리적 유추죠 이건. 그 경호천이 수방서지 이것도 모르고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나 뭐 여당 의원들이 구글 지도도 모르는 것 같아. 그거 짚어보면 나오는 그치. 거예요. 방법이 없어. 어디로 가나. 거기가 범유다야. 어떻게 가. 그래놓고서 북한과 내통했다고 그러고 말해. 이적행이라고 그러고. 근데 애초에 예전에 김병주 의원이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할 때 분명히 안보 공백이 있을 거다.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신원식 의원이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그럴 일 없다고 펄펄 뛰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안보 공백 발생한 게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아요? 똑똑히. 네, 똑똑히. 지금 예전에 청와대였다면요. 지금 그런 무인기 같은 조그만 드론이나 하나 날라오면 바로 격추됩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미리 경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망이 있어요. 글쎄, 사람도 안 탔는데 경고에. 네, 그 미리 망이 있는데 그 안에만 닿기만 해도 이게 교란이 돼서 그렇지. 네.
그 근처에 올 수 자체가 없어요. 아, 레이저들이 쫙 네, 들어있고. 네, 안 보이는 망이 있어요. 청와대 그래요? 근처에. 예. 그래서 그 시 그 입에 뭔가 허락되지 않은 물체가 나오면 그냥 바로 교란되거나 격추됩니다. 아. 네.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주변에 아파트 있어. 뭐 이게 한강 뻥 뚫려 있어. 뭐 그런 장치가 있을 수가. 청궁 사무실 바로 뒤에 있거든. 그렇죠. 예. 미군도 옆에 있어. 그러니까 분명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거죠. 그렇구나.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 무인기에다 대고 너희는 포위됐다. 즉각 항복해라.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안 들려. 무인기야 나. 뭐 이거잖아요. 아니다가 지금 웃기는 게 제가 저번에 주거부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잠원 한남동에서 자고 이런 용산에 가서 용산이 필이 좋다는데 잔치 청와대는 좋잖아. 거기서 파티하지. 청와대 우리가 근무를 토일 빼면 한 20여일 근무하잖아요. 예. 14번 갔답니다 한 달에. 그럼 청와대 간 거 아닙니까? 파티는 청와대에서 하고 잠은 한남동에서 자고 업무는 총공 뒤에서 기바다 용산에서 하고 이런 주거부정 상태인데 안보부정이 되겠죠. 자기들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알겠어.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저 진실의 눈빛 아닙니까 이게? 아... 틀린 말 했습니까? 네, 맞는 말이시죠. 오늘 네. 그 남태엽 의원님께서 많이 흥분을 전에는 그러니까. 자제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오늘 흥분을 하셨어요. 아, 이건 이제 개인적 원한도 있죠. 감옥도 갔는데 군대도 또 갔기 때문에 이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장군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내일 김병주 의원이 저희 출연하세요. 그러시구나. 그래갖고 이제 국정원 수사를 받고 있는지 네. 국가보안법 그 혐의를 받아서 압수수색을 당하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참나, 별일이야. 네 번째는 네. 추심업자 상 이건 좀 지저분하네 뭔가 네. 추심업자가 뭐야? 아 요세훈 시장 네. 왜 추심업자예요? 이거지 돈 내놔 네. 그래서 추심업자구나 네. 돈 내놔 지금 전국 장애인 연합회에서 네. 그 지하철에 가서 이제 좀 이른바 시위도 탑승 시위 같은 거 장애인 이동권 시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거를 해서 그 전국 장애인 연합회와 그 대표에게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누가요? 오세훈 시장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돈으로 혼내주려는 거죠. 이거 하지 마. 그러면 돈으로 혼내주는 거죠. 이렇게? 아니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 대우 그때 뭐 하청업체였죠. 470억 손배소 날렸지 않습니까? 예. 실제적으로는 간접 살인행위죠. 그걸 본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뭐 애들한테 밥 주는 것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잖아. 장애도 싫고 다 싫어해.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합법적인 시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돈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작태를 벌인 거죠. 75번 지하철 시위를 했는데 이걸 계산해서 6억 145만 원을 피해를 줬기 때문에 내놔라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노동상권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ILO에도 경고를 받았지만 이러면 원시 사회로 가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뭐 이런 거 누구 장애인들 아니야 그러니까요. 사회적 약자들 아니야 그럼요 그걸 가장 사회적인 약자 아니 엘리베이터 19군 낸가 빨리 네. 설치해 준다고 약속하면 끝나는 거야 네. 20년이 넘었잖아요 네 야, 그걸 안 해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권에 대한 마지막 이제 저항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나하나 얘기를 안 그분들이 들어주니까. 시장이 만나서 아, 나 그거 설치하겠습니다 네. 또 뭐 힘든 게 무엇입니까 네, 네. 이러면 이 문제는 깨끗이 클리어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으로도 유리하죠. 유리하지. 굉장히 우리가 도로 놓는 것만 사회 인프라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불편함이 없게 만드는 거, 모든 이에게 복지 혜택이 가게 만드는 거, 그리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게 정치인이 해야 될 정치적 인프라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놓고 장애인들 억울하면 출세. 당신들이 뭐 자기들이 못 걷는 걸 나보고 어떻게 이런 식의 말썽하면 이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주 정글이죠. 그러니까 이 정부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타협이나 사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시민들이 일부 좀 불평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위나 어느 그렇죠. 파업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정부가 그래서 정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서서 뭔가 중재하고 그 불편함을 빨리 해소시키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탄압하고 돈 내놔 하지 마 내 말 들어 이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러라고 정부가 있는 건데. 얘들이 이제 그 장애인들도 화물연대 파업에서 재미를 봤거든. 네, 그러니까. 장애인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 그렇죠. 여론이 이렇게 안 도는 거죠. 워낙 사회적 약자거든요, 이분들은. 예, 예. 그리고 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요. 맞아요. 대학로에도 보면 이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20몇 년 여기 돌아가셨다. 뭐 많은 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 박경석 대표도 거기에서 굉장히 자기가 이건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20년째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이분이 뭐 시위 좋아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전장현이 탑승 시위에 대해서 네. 지금 어떻게들 반응하고 있어요? 윤희근 청장 무슨 뭐 삼각지역장. 윤희근 강력하죠 지금. 윤희근 청장 같은 경우도 시민의 불편을 감안해서 사전에 차단한 대응을 하려고 한다. 네. 그리고 뭐 물리적 폭력 가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 그리고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뭐 강력한 조치는 뭐 여기서 때려잡겠다는 거죠. 뭐. 아니 엘리베이터 그 하겠다는 거 예. 국회 예산이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네. 시장이 가갖고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법원에서도 19개 만들려면 네, 네. 어. 뭐 얘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네. 그냥 네. 이것을 뭐 무정차 통과시키고 말이야. 네. 어? 그 경찰들 또 뭐 네. 직원들 내보내갖고 못하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조장하고 있죠. 조장하는 갈등, 거. 갈등을 이용해서 여기는 지지율을 얻어가는 방식으로 지금 정부가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우리가 장애인과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장애인과 정상인이라고 얘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미쳤어. 네.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인식이 용어는 비장애인. 네, 비장애인과 장애인인데 비장애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비가 준비된 장애인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될 수 있지. 예, 출전적으로 장애인 될 수 있지. 교통사고 네. 당하면은. 네. 그럼요. 여기 박경석 대표가 행글라이딩 하면서 맞아. 된 거예요. 예. 20세 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사회적인 약자고 누구나 장애인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이런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뭐 이 오세훈 시장이나 정부는 그런 약자에 대한 뭐 배려 이런 거 전혀 없죠. 그냥 야 니네 불편하게 계속 살아. 노동자 니네 그냥 싼값에 맨날 일만 해. 이게 인식이 갖고 있으니까 네. 이런 식의 반응이 오는 거죠, 늘. 아 진짜 참. 실제로 전두환 때도 시위 네. 많이 한다고 무조건 그 그냥 열차 지하철역 그냥 통과한 적은 그렇게 없었거든요, 제가.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한 그것도. 뭐 자기들 입장에 봤을 때 소요라고 볼 수 있겠지만 소요가 아니라 특정한 분들이 특정한 어떤 억울함 때문에 시위를 하는데 거기에 지하철을 그냥 통과시킨다 이것도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네. 아니 그러면 이태원에서 왜 안 그랬냐고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도로를 밀려났는데 도로 골목으로 올려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참사를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이분 소개해야죠. 후보자니까. 두 분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예. 네. 자, 타찬상. 안진근 소장님 지금 이거 보시면 채팅방에 좀 강한 의견을 주십시오. 예. 네. 그러니까 뭐 훌륭한 일 많이 하시죠. 지금 촛불 집회도 인정하시네. 매주 나가시기도 하고 예. 남다른 선행을 또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라디오 출연하시는 게 있어요. 안진근 소장님이. 거기서 이제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자영업자가 예. 한 4,700만 원가량의 이제 한바 식당을 운영을 하나 봐요. 그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 건설업체에서. 그 식당에서 이제 밥 제공하는 것을. 그 본인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영업자가 이제 사연을 한번 보내봤는데, 이걸 듣고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안진근 네. 소장이 그 지역구에 있는 그 한준호 의원과 연락해서 네. 함께 공조해서 그 4,700만 원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쯤에 아마 이 사연을 접하고 네. 그때 이제 4,700만 원을 다 받아내서 크리스마스 공조 작당이다라고 이런 정도 불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러고 또 이제 그동안 계속 꾸준히 기부를 해왔어요. 여러 가지 상지대학교에다가도 기부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도 자유 수입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 쓰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네, 보면 이제 돈이 생기면 모아서 또 이제 기부하고 장학금 전달하고 하는 등등의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얼마 전에도 그 꿈수저 청년 네. 장학금으로 그동안 17명에게 5,100만 원가량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은 상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너무 주기 싫었지만 어버지로 드렸습니다. 아니 임 소장님이 주기 싫지만 객관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떠밀려서 드린 거예요. 이상하다. 네. 안진호 소장님이 로비한 거 아니야? 두 분 신사님들한테 그런 것 같아. 저도 네. 외울 정도로 이 4,700만 원이 너무 유명합니다. 본인이 너무 널리 알렸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따위 선행을 이렇게 하는데 상을 안 해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안 소장님의 특징이 이제 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더 알게 하라. 남의 왼손도 알게 네.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선행을 하면 그냥 여기저기 다 퍼뜨려요.
카톡에도 올리고 방송 네. 나가서도 얘기하고. 아, 근데, 아 그래요? 예, 굉장히 많이 자랑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게 안 민망한가 봐. 내가 한 일 저렇게 자랑하면 민망할 것 같은데 민망해하지 않습니다. 안 소장님은 민망.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민망은 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선행은 네. 아무리 많이 과하게 얘기해도 그게 과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우리 서해도 나쁜 점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네. 잘한 걸 얘기한 거 민망해한 거 통통 버려야 됩니다. 안소장이 네.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일종의 촛불계 거의 뭐 빌 게이츠다. 네. 수입 대비로 보면 빌 게이츠만큼 하고 있다. 왜냐 버는 네. 게 별로, 네. 별로 네. 없는데 네. 좀 물도 들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이걸 다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네. 칭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청년 장학기금이라든지 실제로 네. 민생경제연구소 활동 아니겠습니까? 민생경제를 위해서 지금 어려운 분이 못 받은 돈 식대를 받아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입법부와 연계하여 좋은 어떤 면에서 보면 촛불과 광장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 한준호와 안진걸 합쳐서 공조를 했다. 크리스마스의 민생공조 굉장히 그 잘한 일이라 생각하고 이런 미담들을 다른 의원들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네. 면에서 주기 싫었지만 상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안진걸 소장님이 네. 이렇게 뭐 여기저기 알리고 활동 본인 스스로 활동을 알리고 막 하다 보니까 네. 이 민생경제연구소가 안진걸 소장님만 소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사진 하나만 거죠. 띄워주시죠. 아니 뭐 사진을 오늘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예? 임재수 실제로 2018년에 저와 함께 설립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신상 가서 아, 뭐 라이벌 관계 아니 네, 공동 소장이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2018년에 3월에 저와 안진걸 소장이 공동으로 민생경제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인만 단독 소장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서 제가 매우 억울한 마음에 사진 한번 찍어서 한번 알렸습니다. 사진상으로 봐도 약간 위쪽에 있네요. 임 소장이 위쪽에 있고 일종의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심정이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다음에는 스스로 상을 한번 네. 주시기로. 제가 저를요? 네. 저는 그런 짓을 못해요. 민망해서. 그거는 민망해서 안 되고. 저는 제가 드릴 수 저는 좀 많이 민망해하는 편입니다. 아니 안 소장님하고 공동 소장인데. 네, 네. 그 편파적이잖아. 저 사람만 상 받고 말이야. 아, 그래서 저는 제가 왼손을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아, 임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남태 소장님, 안진걸 소장님에 대한 그 비평이 예. 바뀌었어요. 혹시 뭐 맛있는 거 같이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 먹은 적 본 적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로비 당한 것 같아요. 본 적도 네. 없고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본인이 카톡 와서 과다한 친밀감을 표시하면서 뭘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 아 이게 덫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덫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촛불 안 나가지 아니할 수 없고 이런 분들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임 소장님 같은 경우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네. 그 정도 결단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네. 내가 상황인데 어디 윤석열이가 이 정부에 아, 깜짝이야. 아이고, 어디 안진들이가 아 이제 격분했습니다. 예. 내가 상황인데 네, 네. 그런 네. 심정이 아닐까 유추해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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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 한 번은 상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뭐 어쨌든 민생경제연구소의 쌍두마차인데 네. 두 분 다 성향은 다르지만 극단에 있다. 아니 다음에는 좀 우리 저 뭐야 그 저기 이게 안진걸 소장이 원래 선행상인데 네. 다른 분들하고 섞이니까 네. 이상해져 버렸어요. 이상해져 버린 거야 이거. 그러니까 좀 선행상도 좀 섞으셔서 네. 이 안진걸 소장님 계기로 해서 네. 한수 지금 선행상인데 네. 약해하고 섞여 버리니까 사진 이제 내려주세요. 못 보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네 오늘 상은 요거 요 정도로 네, 후보들은 대상 뽑아요 대상 네. 대상 뭐 채팅방에 안진걸 소장님 추천이 제일 많은데 어떡함 좋아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대상까지는 될 수 없어요 예. 경제 예.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늘 얘기하는 예. 경제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습니다 네. 예. 선은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 상에서는 네. 누굴까요 아 대상 아니 아, 정하셨습니까? 정했죠. 아, 정했어요. 아니, 네. 제가 아까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댓글 한번 댓글 좀 네. 네. 잠깐만요. 예. 본인 입으로 채팅 좀 읽어 봐요. 네. 시청자 의견을 적절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후보에 대한 시청자 반응을 살짝 짚어 볼까요? 예. 네. 네. 우리 시청자들이 실제로 나경원 씨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정말요? 응원해야죠. 어떻게 응원하냐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털면 많이 나올 텐데. 괜찮아, 괜찮아. 네.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또 다 하는 건데. 그리고 원희룡 장관,
원희룡 장관에 대한 이름은 많이 없는데요. 네. 이분은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는 오마카세로 통합니다. 예. 네. 오마카세, 오마카세. 난 아, 오마카세? 네. 그 뭐지? 오마카세. 오마카세 지난주에 아, 회 세트 같은 거. 네. 네. 원희룡 이런 이름이 안 나옵니다. 예. 네. 오마카세, 오마카세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 일본 사람으로 분류돼 있죠. 자, 신원식 의원. 신원식 의원에게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는 무인기에 경고방송 하는 거랑 똑같다. 아~ 너희들 보이겠다. 김병준을 구속한다. 네. 어. 자, 그리고 오세훈. 오세훈 시장. 어. 이분이 팔자에 물에 관한 살이 좀 있는가 봅니다. 네, 그래서 별명도 오세이돈이죠. 오세이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전장현이 물을 무기로 싸워야 된다. 오세이돈. 아, 간단하구나. 아, 그치, 네. 그치. 비 오는 날 만나야겠네. 비 오는 날. 팔자에 물이 좀 약하답니다. 팔자에 물이 약해. 아니 밥도 있었지 않습니까? 애들 밥 주면 안 된다고. 네. 밥도 물로 짓는 거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한남동 가자로 이사 갔다가 이웃 때 그렇죠. 둘이서 보통 물 옆이잖아. 네. 네. 그리고 우리 물에 안진거, 밥을 말아서. 네. 안진거 소장님. 네. 안진거 소장님을 추천해야 된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아, 네. 그런데. 요게 약간 과표집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들께서 좀 보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마 지금 뭐 안 소장님이 어디 카톡방에다 뿌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본인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상 발표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아, 한 가지 더 예, 네. 댓글이 있는데 요거 꼭 얘기해야겠습니다. 뭐죠? 가세은님 네. 오늘 뭐 놓고 오셨답니다. 예? 놓고 오셨습니다. 예? 놓고 가봐요. 예? 뒤에 날개가 안 보인답니다. 아. 현파 방송인 것 같아. 안재 진짜. 네. 이거 아유, 진짜. 우리 장 PD가 이거 한 주에 한 개씩 뭐 하나씩 나오네요. 아, 아 좋네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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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에 취해 있을 때 가장 좋지요. 오늘 상 오늘 상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네. 빠빠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대상 발표. 예. 자, 레드 카펫 달립니다. 상을 드립니다. 그래 대상은 역시 이 나가라 이거지 어? 네. 전당대회 나가라 나가십시오 응원하지 말고 나가라 이거지 바로 들었던 저 패기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바로 들은 패기로도 대통령실 한번 한판 붙으세요 네 나비 아닙니까 바로 들고 그래 전당대회가 재밌어지지 그렇죠 아, 아주 그냥 뭐 나가면 어떻게 할까 진짜 아 저는 뭐 아주 그냥 응원 드려야죠 아니 아니 그 저 대통령실하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김건희 뭐 그냥 네. 아 캐비넷 여는 거죠, 뭐 이제. 캐비넷 여는 저런 뭐 뚜껑 열고 뭐. 아, 그래. 아 좋죠. 왜냐하면 지금 뭐 있는 안철수라든지 뭐 김기현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아부만 하잖아요. 네. 그래봤자 그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아부하고 옆에 딸랑딸랑 하는 사람도 그 바로 주목 못 받습니다. 네. 아니 나경원도 아부하고 싶었어. 싶었는데 패니까 열받는 거죠. 자기도 그런 거야. 네. 자기는 뭐 나경원도 나오고 싶었는데. 한간에 듣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나경원 전 의원한테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없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싫지. 아, 왜? 그렇게 싫어한다. 왜? 이유는 모르겠어요. 외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경력이나 학력이나 뭐 등등에 있어서 뭐 그런 그렇지 않을까 뭔가 나경원이 약간 이렇게 내리깔고 본 거 아니야? 딱 네. 너는 말이야 출신이 말이지 어? 너 학력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죠. 그렇고 나는 달러 뭐 외모도 내리깔았을 거야 맞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기분 나쁠 거야 네. 김은혜 뭐 전주의 조수진 이런 사람들은 뭐 이거 상공들 잘하고 있어 근데 나경원 자꾸 상공이 아닌 것 같아 기분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떠밀고 싶은 게 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치 경험이 많기도 하지만 좀 까칠하잖아요. 네. 그래서 싹 그 눈 안에 넣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김건희 관계설이 제일 유력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 취임식에도 안 부르고 네. 취임식에도 안 불렀습니다. 김건희 부르지 말라고. 네. 취임식에도 안 불렸고 비교당하면 안 되니까. 관저에도 본인은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나도 초대해달라고 그런데 뭐 말없이 웃기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철수 간다는데? 안철수도 아직은 안 갔고 갈 거다라고 간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관저만 한번 갔다 오면 본인이 이제 출마 선언이 그렇지. 뒤집어질 수도 있죠. 안철수는 이제 광팔러 갈 거야. 네. 항상 광을 잘 팔았죠. 안철수 원이 안철수가 아니라 광철수거든. 눈치가 네. 없어요. 눈치가. 눈치가 또 없잖아. 관저 부르는 거는 너 나가지 말라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굳이 또 출마 선언을 합니다. 아, 그럼 이제 아마도 광팔아야 되니까. 광팔아야 되니까. 눈치가 없어서 그래요.
사인을 못 입는 부인이 또 잘하신다 그러더라. 뒤에서 네. 내조를 또 하시냐. 네. 아. 내조 정치 비슷하죠 누군가와. 그래서 아마 관절을 만약 다녀오게 된다면 다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안철수 생각합니다. 강탈을 가는 거고. 예, 네. 이 뭔가 저 누구지 저 나경원은 네. 김건희 여사한테 찍혔설. 네. 이게 유력하고 네. 가능성이 좀 높죠. 네. 매우 높죠. 아, 제가 보기엔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경원 입장에서는 김건희 딱 보면 너무 짜증나죠. 너무 말이야 술이나 좋아하고 말이지. 네. 학력 경력 위주하고 말이지. 네. 주가도 조작하고. 주가를. 이, 나는 말이지. 나는 이 대학을 나왔고 말이야. 검사하고 말이야. 네. 국회의원도 몇 분이나 했는데 말이야. 판사 출신. 감히 말이야. 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네. 유력한 매우 것 유력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어떤 권력이든 경쟁자를 두고 싶지 않죠. 멀리 배척하고 싶은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안진걸 소장이 굉장히 선행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진걸 소장님 이 대상에서 빠지게 된 거는 예. 이거는 이제 뭔가 이 예. 임재훈 소장님이 뭔가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압력 있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된다고 막 반대한 거 아니야 그냥? 아 그것보다는 우리가 가청 좀 드릴 수도 있었는데 원래 실시간 채팅에 늘어와서 비평도 하고 간섭도 합니다. 오늘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오늘 안 들어왔습니다. 골참했기 때문에 괘씸 죄상에 걸렸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참석하란 말이야. 일단 전화 한번 해서 네. 축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네, 저도 잠깐 광고를 하나 드리면 내일 1월 12일 2시에 박시영 TV가 있고요. 5시 20분에 TV조선이 있습니다. 뭐가요? 이건 광고가 아니라 출연한다고? 네, 1월 13일에는 아니 형님 저희 팬분들이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화내요 안 알려주면 아직 자막으로 넣지 그랬어 그럴까 생각 중이야 지금 자 1월 12일 내일은 2시에 박시영 TV 5시 20분 TV조선 1월 13일에는 스픽스 왁자지껄 녹화가 있는데요 그 방송은 토요일 밤에 방송 예정입니다 1월 14일에는 제가 촛불집회에 나가는데요 많이 보시면 이제 인사 많이 해주시고요 1월 16일에 오전 9시에 짤짜리쇼가 있습니다 아 짤짜리쇼까지 와 진짜 빡빡하거든요. 남태희 배우님도 좀. 야, 이거 뭐고? 노래교실 거. 후원이 아니라 이거 좀 광고가 아니라 후원 같은데 이거 뭐 세은 FC 사건도 아니고 이거 뭐 그만큼 많이 나가면 25년도 되면 뭐 받겠네요. 네. 사후 매수 아닙니까 이거? 예. 야. 아니 뭐 출연 안 하는 놈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저 아니. 뉴스 코멘터리 관두면. 고향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가끔 예. 제가 뭐 그냥 갑자기 출연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오셔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말 안 한다고 출연해요? 누가요? 저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아, 예. 그게 예. 그래서 예. 다음에는 내가 눈치 봐서 클로징 빨리 해버려야겠어요. 네. 아, 얘기 못하게. 얘기 못하게. 아,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종이를 써서 이렇게 들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수장처럼 이렇게 네. 들고 나오는 거야? 네. 원래 뭐 알겠습니다. 저럴 때가 있습니다. 아 누구는 뭐 일이 안 해봤습니까? 저 메뚜기 한철이죠. 아, 알겠습니다. 상종도 메뚜기 한철이요. 어물전에 막 파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부럽긴 좀 부럽네요. 아, 하루 일정이 저렇게 빡빡할 줄이야. 아, 청와대 계실 때보다 바쁘신 것 같아요. 아, 아니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조선일보하고 술 마셔야 되고 한겨레하고 마셔야 되고 막 바빴잖아요. 예, 점심 먹고 이랬죠. 아. 그게 더 바빠. 지금 TV 조선 나가지. TV조선 나가잖아. 네. 나가지 지금. 네. 짜짜리쇼 나가지. 짜짜리쇼. 매불쇼 나가지. 아, 매불쇼는 한 번 나가고. 한 번 나갔어요. 아. 매불쇼 잘 안 불러요. 매불쇼는 까다롭더라고. 또 연합뉴스 TV 나가잖아요. 연합뉴스 가끔. 갑자기 잡혀요 그럼. 지금 몇 개죠 지금. 네. 많죠. 고정만은. 한 10개 나가요? 아니 주마다 달라요. 그렇지 다르죠. 네, 한 주마다. 한 주에 한 번. 어떤 데 한 번. 어떨 때는 막. 뭐 하루에 막 몇 개도 있는 날이 하루에 너댓 번도 뛰죠 하루에도? 네. 와 아, 어떤 날은 아예 뭐 없는 날도 있고 짭짤하시겠네 아유 그렇죠 출연료가 생각보다 별로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실제로 예전에 많이 출연하던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예를 들면 TV조선 같은 채널A 갈 때 횡단보도 못 넘으면서 넥타이를 바꾼다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또 다시 오토바이 타고 다시 또 예. TBS도 가고 이런 분들이 지금 많죠 그래요 네. 소위 말해서 티끌 모아 태산 출연자사 예 있죠. 자 여러분들 오늘 남태호 임세호 임세훈 남태호의 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표 꼭 다음 주에는 꼭 저희들이 커뮤니티에 이 후보자들을 쫙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한 표 부탁드려서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압박을 받아서 오늘도 뭔가 제가 봤을 때 좀 균형이 이상했던 것 같아. 하여튼 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은 오늘 이재명 대표 어제 검찰 출두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장현주 변호사가 나와서 아, 예. 예, 그 검찰 출두에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 향후의 대처 문제, 로드맵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기중한 손님이 나왔었죠. 민주노총의 그 금속노조 남부지역 지부장하고 계시는 서다희 지부장님 나오셨고 어려운 걸음이었습니다. 나오셔갖고 시간 관계상 오랜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민주노총에 관한 앞으로 향배 문제
촛불 집회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다음에 꼭 나오신다 그랬으니까요. 이런 얘기 좀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인 얘기만 듣거든요. 그럼요. 예. 그 내부에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고 흐름이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영배 의원이 나오셔서 지금 굿바이 전시회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과 사무총장이 철거해버린 이 사건 또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저희들 어김없이 7시 50분에 여러분 찾아뵙고요. 내일은 우리 무삭제 박사가 나오는 시간입니다. 김정옥의 무삭제. 무삭제 박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간첩 북한과 내통한다고 지금 받고 있는 김병주 국회의원이 나오셔갖고 그 내통설의 실체를 한번 여러분에게 폭로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을 드립니다와 경쟁 프로그램인 내일 안변에 안변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안변에에서 오늘 상을 드립니다와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지 아니면 여기다 딸지 하여튼 뭐 많이 올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상을 줬으니까 네네네 뭐 네, 생각하시겠죠. 축하 전화 한번 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까지 아침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내일 또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아침 7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